Knocking, boots brewing on Mowgli. When I pop out like lightning, polished, briefcase, no wallet. Just blew a bag like Scotsman, killed that. In the AM, going real fast. UK, honey, at the drill that binds me. Bailed out, no conflict. Might have said I love her, but I never made a promise. She wants.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소니에서 A7M4를 2주 동안 대여해서 사용을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했는데 대여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 드디어 내가 원하던 제품을 찾았다 싶어서 결국은 제가 A7M4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정말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곳저곳 연락을 해서 간신히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A7M4,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보이는 이 카메라 A7M4 이렇게 총 두 대로 리뷰를 수월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A7M4를 사용을 해보니 볼수록 매력인 제품이더라고요.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제품 스펙부터 실제 사용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사용을 하고 있던 알파 6400 크롭바디잖아요. 크롭바디에서 넘어갔을 때의 느낌 등등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고민 끝에 이렇게 주절주절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 있는 A7M4를 처음 접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놀랐던 부분들 10가지로 추려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스위블 액정이죠. 이 전작 A7M3 같은 경우도 틸트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고 나를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스위블 액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내 얼굴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스위블 액정이랑 여기 뷰파인더 이게 엄청 유연하게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쓰다가 살짝 이렇게 가리거나 하게 되면 뷰파인더로 이제 동작이 넘어가게 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이때만 여기 가려졌을 때 눈을 여기로 댔을 때 그때 뷰파인더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위치에서 뷰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졌을 때 쓸데없이 뷰파인더가 동작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스위블 액정을 닫아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고화질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바를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실제로 하게 되면 아예 이렇게 완전 개방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커스텀 버튼. 이거 역시 제가 원래 사용하던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커스텀 버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A7M4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위쪽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세 번째 커스텀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이얼들 있잖아요. 이 다이얼들조차도 커스텀으로 여기다가 입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버튼들을 내 취향에 맞게 아니면 내 사용 습관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 그 점이 저는 매우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편리한 메뉴 조작입니다. 확실히 이전 메뉴보다 개선되었다 그게 딱 보였거든요. 예전 메뉴 같은 경우는 대메뉴가 위에 있고 하위 메뉴들이 이제 아래 나열되는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직관성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위 메뉴가 있고 맨 왼쪽에는 이제 대메뉴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터치로도 메뉴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스크롤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UX 그런 사용자 경험이 괜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뉴 기능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로부터 매우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최근부터 이러한 형식의 메뉴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아주 괜찮은 개선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와 환상적인 연동입니다. 소니 미러리스가 얼마 전부터 웹캠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집에서도 기존에 이제 알파 6400도 그 기능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리모트라는 기능도 또 있더라고요. 이 기능 원래 미러리스랑 컴퓨터랑 유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면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A7M4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컴퓨터랑 리모트로 연결이 가능해요.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사진이 그냥 컴퓨터로 바로 저장이 돼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편집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집에서 뭐 촬영을 자주 한다거나 막 블로그 편집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정말 유용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졌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모델은 전자식 마이크를 사용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되는 게 뭐 R4? 지금 여기 있는 M4? 한 이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전자식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소니 마이크인 DCM-B1M 마이크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가 전자식 마이크를 지원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카메라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마이크의 경우 대부분 아날로그 형식으로 음성 데이터가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유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핫슈를 통해서도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유선이 아니라 핫슈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럼 이거는 뭐 디지털 방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핫슈를 이용하더라도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7M4 같은 경우는 진짜 리얼 전자식 마이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한 소리와 아날로그 전송 방식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이즈, 이런 것들을 억제해 주다 보니까 선명한 사운드를 수음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제가 구입한 ECM-BM1 이 마이크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배터리가 없어요. 이게 핫슈를 연결하면 그 카메라 바디에 있는 배터리까지 알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신경 쓸 게 좀 하나 덜해졌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네, 여기 보시면 듀얼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두 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들, 이런 카메라들은 대부분 듀얼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사용하는 카메라들, 보급형 카메라죠, 이런 카메라들은 싱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알파6400도 싱글 메모리로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완전 상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업용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듀얼 메모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 거기에다가 1번 슬롯 같은 경우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A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아마 이 메모리가 소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장착을 해서 네, 사용할 수도 있다.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저장 방식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연사 막 촬영을 할 때도 버퍼 없이 그냥 바로바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터리가 큼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알파6400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A7M3만 넘어갔어도 와 크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알파6400을 쓰다가 여기로 넘어온 거다 보니까 그냥 뭐 배터리 가지고도 놀랬습니다. 충전 방식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USB PD Type-C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촬영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놀란 점은 여기 HDMI 케이블을 직접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파6400을 사용하고 있다 가 A7M4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마이크로 HDMI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 카메라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 HDMI 케이블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HDMI 선은 가지고 있는 집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A7M4에서는 외부 출력을 마이크로 HDMI가 아니라 HDMI를 바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별도의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뭐 구입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채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다이얼 조작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사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에서 영상으로 이제 모드를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 촬영에서 뭐 조리개 우선 모드 아니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수동 모드 막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이얼 하나에서 막 조작을 하게 되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사진에서 영상으로 이제 모드를 바뀌게 되면 막 설정해놓은 것도 막 다 풀리기도 하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메모리를 통해서 각 설정들을 이제 저장해놓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뭐 영상이랑 사진이랑 세팅을 막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드 저장 공간도 뭐 부족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A7M4에서는 이 모든 게 별도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 다이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영상 모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모드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영상, 사진, SNQ 모드,
2층은 ASM 메모리 설정의 전환. 거기에다가 뭐 사진 모드로 했을 때랑 영상 모드로 했을 때랑 이 메모리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를 변경해서 세팅을 막 해야 될 때 바로바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얼 조작을 할 때 와 이거 정말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색 보정을 뭐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사용하지 않을 기능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카메라나 색 보정 이런 거 아예 모르는데 멋진 색감을 가진 그런 결과물을 얻고 싶으신 분들, 정말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을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기능인데 기존에는 아마 마이 스타일? 네, 그거랑 유사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능을 하나씩 설명드리게 되면 ST라고 해서 스탠다드, 폭넓은 이제 피사체와 장면에 적합한 표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T라고 되어 있는 건 포트레이트, 인물 촬영에 적합한 네, 그런 기능이고, 피부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질감을 조금 부드럽고 매끈하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T는 뉴트럴, 채도와 샤프니스를 억제해서 차분한 분위기로 표현을 해주는데 후부정에 어느 정도 적합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V는 비비드, 컬러풀하고 선명하고 강렬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VV2는 비비드2로 밝고 화려한 발색을 통해 높은 명료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FL은 필름 기능인데 아마 이 기능을 어느 정도 좀 자주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분한 발색 속에 청록색의 하늘과 진한 초록으로 분위기 있게 표현을 해줍니다. IE는 인스턴트라고 해서 콘트라스트와 채도를 억제해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 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SH는 소프트 하이키, 밝고 투명하며 부드럽고 생생한 분위기로 표현을 해줍니다. BW는 흑백의 모노톤으로 풍성한 개조를 묘사합니다. 색채가 없는 독특한 느낌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는 세피아, 세피아 모노톤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존 알파 6400을 사용을 하다가 A7M4 이걸로 넘어가고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대표적인 10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솔직히 신기하고 좋은 기능들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따로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